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8만 5천 건으로 4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9월 첫째 주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일자리 추가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에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가 합의했습니다. 1인당 600달러씩 제2차 현금 지급과 함께 1월부터 연방실업수당 주당 300달러씩 16주간 추가 제공, 종업원 근로자 보호 프로그램인 제2차 PPP 이용자가 무상 지원되는 안입니다. 이제 상하원 통과와 대통령의 서명을 마치면 시행됩니다. 미국에서 두 명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자 식품의약국 FDA가 백신 접종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뒤 인사이드 USA에서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6일 수요일 캘리포니아에 대한 연방의료기금 2억 달러를 삭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2014년 고용주와 민간보험회사의 낙태에 대한 보상 지불을 의무화하며 주정부가 보험회사들에게 낙태보험 혜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연방차별금지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구글이 반독점 소송을 당했습니다. 최근 두 달 사이 세 번째로 뉴욕, 콜로라도주 등 38개 주와 워싱턴 DC가 연방지법에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 지위를 구축해 소비자와 광고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국 자동차협회 AAA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새해 3일까지 12일 사이 여행에 나서는 사람은 지난해 대비 2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항공편 2억 여객수도 올해엔 60% 감소할 전망입니다. LA, OC 등 미 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코로나19 하루 신규 감염자 수가 5만 1,724명으로 또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입원 환자도 증가하며 18일 연속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매시간 2명씩 사망하자 보건당국은 통제 불능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성탄절 연휴 동안 집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남가주 샌버나디노 카운티가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 개빈 뉴섬 주지사의 자택기거령 행정명령을 즉각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즈니스에 타격을 주는 행정명령이며 이 행정명령이 오히려 실내 모임을 통해 코로나 확산세를 더 키우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스테이 앳 홈을 보다 강력히 이어달라고 교사들과 간호사 노조 그리고 식료품과 호텔업계 종사자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업주와 달리 최일선에 있는 근로자들은 생명이 걸린 일이라며 LA 카운티의 경우 내년 1월에도 셧다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폭증으로 병원들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도 각 병원들에 도착하는 구급차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롱비치 시의회에 이어 LA 시의회도 직원이 300명 이상 마켓 등 식료품점에서 일하는 필수직 근로자에게 시간당 5달러의 위험수당을 주는 긴급 조례안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맨하튼 비치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여우 두 마리가 화제입니다. SNS에 해변가를 뛰놀다 일광욕을 즐기는 여우들의 영상이 올라오면서 이를 보기 위한 사람들의 발걸음도 이어졌습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com이나 전화 213-986-1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주를 포함한 동부 15개 주에 강풍을 동반한 매서운 겨울 날씨가 강타했습니다. 이로 인해 백신 운송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는 폭설이 쌓여 외출 자제 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폭설로 인해 뉴욕시 식당 실외 영업도 중단됐고 뉴저지주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뉴욕시도 단 하루 동안 내린 눈이 지난해 총 적설량을 보일 정도의 18인치 이상의 폭설이 예보되면서 오늘 하루 등교 수업을 중단하는 등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뉴욕시경 NYPD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주 만에 백신이 공급될 것으로 보지만 NYPD 직원들 중에서도 일부가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주에서는 앞으로 판사가 서명한 체포영장 없이는 불법 체류자 등 이민법 위반자에 대한 법원 내 및 법원 주변에서의 체포 행위가 금지됩니다. 가족이 상을 당해 장례 참석을 위한 한국을 방문할 때 받을 수 있는 자가격리 면제 기간이 기존 7일간에서 14일간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 방문 시 2주간의 자가격리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 40불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oreatravelsim.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한인회에 50만여 달러의 공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은 민승기 전 뉴욕 한인회장과 뉴욕 한인회가 15만 달러의 소송을 종료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연방 하원에 발의된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이 하원의 임기 종료로 결국 폐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원 의원 52명이 서명했지만 지난 11월 선거에서 선출된 하원 의원들이 다음 달 3일 임기를 시작하며 새 의회가 출범하면 이전 회기 법안이나 결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네바다 하이웨이에서 마약에 취해 잠이 든 채 트럭을 몰던 45살의 백인 운전자로 인해 도로를 달리던 자전거족 운전자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사고 트럭 운전자를 12가지 중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7일 목요일 아침 플로리다에 위치한 미국 최대 계란 생산업체 중 한 곳에서 불이 나 24만 마리 닭들이 죽는 등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파스코 카운티 소방당국은 칼 메인사가 소유한 헛간 세 곳에서 불이 났고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피릿 에어라인 여객기가 17일 목요일 아침 강력한 겨울 폭풍으로 결빙된 활주로에서 미끄러지다 가까스로 멈춰섰습니다. 착륙을 시도하던 중 여객기 앞바퀴가 잔디밭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지만 부상당한 승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이나 팔 등 인체 피부에 붙은 바이러스를 언제 어디서든 박멸할 수 있는 무알콜 소독 티슈를 지금 npkus.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소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